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서부 지역을 관장하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미 전국에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K24 그리고 IPTV인 티보 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9.11 테러 영상과 연방 하원 내 무슬림 의원인 이란 오마르 민주당 하원 의원이 교체하도록 편집한 영상을 올려 워싱턴 정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그들이 먼저 납세 자료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크 처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인물로 존경받고 있지만 가족까지 포함된 황제 경호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두 차례 추락 참사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에 대해 미국 내 항공사들도 올여름 성수기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여름 휴가철 항공 대란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와 앨라바마주, 일리노이주 등 9개 주에서 티푸스성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감염자 93명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한 농장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거대한 새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 정가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이송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등에서 밀려드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른바 미국 내 피난처 도시로 이송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도 피난처 도시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난처 도시는 주로 캘리포니아주 내 샌프란시스코나 LA 등지 그리고 뉴욕 등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자,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백악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 등 민주당 텃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실제 이송 등 현실적 문제와 함께 법률적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9.11 테러 영상과 함께 연방 하원 내 무슬림 의원인 이란 오마르 의원의 교차하도록 영상을 편집한 것을 내보내면서 현재 워싱턴 정가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네, 발단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43초짜리 편집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이 한 행사장에서 9.11 테러와 발언하는 모습과 함께 9.11 테러 장면 등을 편집한 것으로 이 게시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메인 트윗에 고정한 것입니다. 이틀 만에 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오마르 의원은 반유대자일 뿐만 아니라 반미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에 민주당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게시물을 당장 내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또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와 분열을 부추기며 여성 의원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연방의원에 당선된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오마르 의원은 지난 2월 유대인 로비 단체를 비난했다 반유대주의 역풍을 맞고 사과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자, 이제 일본으로까지 그 타깃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이어집니다. 또 오는 26일과 27일에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과 그리고 5월과 6월 잇따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거치면서 협상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일본은 이번 첫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할 요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산 자동차가 무역 역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 일본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 항목이 물품 관세 외에 정보통신과 금융을 포함 서비스 무역과 투자, 지적재산, 의약품과 의료기기, 환율 등 무려 22개 항목에 걸친 분야들이 언급됐다는 것에서 미국 측이 폭넓은 요구안을 내놓을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 경제학자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경제학자들을 내세워 오는 2020년 대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두 번째 임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력한 경제적 성과 역시 이를 유리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하지만 여론조사 업체들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 이상으로 공화당 후보 득표율 44%보다 오히려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며 2018년 중간선거 결과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공경에는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5일 CNBC가 보도한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높게 예상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이 4월 15일 세금 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자, 세금 보고 관련해서 워싱턴 정가도 뜨거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자, 민주당원 중에서도 먼저 이 대권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이 자신의 세금 보고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출신의 초선 3년 차인 카멀라 해리스 의원. 자, 무려 15년치의 납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도만 보면 그녀는 부부 합산으로 한 해 동안 19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카말라 의원 자신은 초선 상원 연봉 15만 7천 달러, 이 밖에 첫 저서 출판으로 32만 달러 등을 벌었습니다. 카말라 의원의 남편인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15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또 청렴할 것 같아 보이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2018년도 부부 합산 90만 달러를 보고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남편이 40만 달러 이상을 함께 보고했습니다. 또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당시 2015년 부부 합산으로 1,060만 달러의 소득 신고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현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연방국세청 IRS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의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내역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걸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크 처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부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모두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가족까지 포함된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으로 현재 역풍을 맞았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이끌고 있는 저커버그 CEO가 고액 경호비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경호비용 등 연봉 외 보상으로 2,26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013년 보너스와 스탁 옵션 없이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고 앞에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지출은 지난해 910만 달러에서 1년 만에 2.5배가 뛰었습니다. 경호비만 2016년 510만 달러에서 2017년 760만 달러, 지난해엔 경호비가 무려 2천만 달러로 매년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저커버그 CEO는 개인 여행 등을 위한 전용기 비용만 260만 달러의 보안 항목으로 분류해 사적 활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와 지난달 잇따라 두 차례 추락 참사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 내 항공사들이 올여름 성수기까지 항공 운항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에 항공 대란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는 8월 5일까지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 내 항공사 중에서 737 맥스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6월 5일까지, 그리고 어제 아메리칸 항공사도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을 오는 8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737 맥스 운행 중단은 하루 평균 115편의 운항 스케줄이 취소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우 운항 금지에 영향을 받은 승객은 4% 정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매일 항공편의 1.5%, 하지만 장기적인 운항 금지로 여름 성수기 항공 대란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지난해 187명이 사망했던 것과 지난달 157명 사망을 가져왔던 보잉 737 맥스 이 추락 원인이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돌아와서 지역 소식과 함께 생활 정보 좀 정리해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네, 지난 주말 엄청난 위력의 토네이도가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 등을 강타하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이 속출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시시피주 멀로 카운티와 텍사스주 중부 프랭클린 등의 최고시속 140마일에 달하는 초대형급 토네이도가 덮치면서 시가지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토네이도로 미시시피주에서 나무가 트레일러를 덮치며 90대 노인이 숨졌고 텍사스주에서도 대형 나무가 힘없이 차 위에 쓰러지며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전신주들, 이로 인해 정전 피해 가구만 15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항공기 또한 수백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가 동쪽으로 이동하며 앨라바마주와 조지아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앨라바마주와 조지아주에는 지난달에도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주민 2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미네소타주와 앨라바마주, 일리노주 등 미 중부 9개 주에서 티푸스성 질환과 식중독을 야기하는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가 93명이나 달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생산업체 카이터푸스가 대형 소매체인에 납품한 멜론류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감출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모넬라균 감염자 93명이 발생한 지역은 미네소타주와 엘라바마,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주, 켄터키와 미시간, 미주리주와 오하이오주, 위스콘신주 등에 걸쳐 있으며 23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은 잘라놓은 켄탈루프와 허니듀, 수박 등에서도 검출되고 있으며 생산업체 카이토포즈는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습니다. 앞에 문제가 된 식품은 홀푸즈와 크로거를 비롯해 타깃, 트레이더조스, 그리고 월마트 등의 대형 체인점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한편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플로리다주의 게인스빌의 한 농장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거대한 새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짓이 크고 날지 못한다는 화식조, 주로 호주나 뉴기니가 원산지인 타조와 비슷한 새를 기르던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75살 남성 마빈 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먹이를 주려다가 일어난 사고처럼 보이지만 마빈 씨는 새 서식지에서 넘어졌고 그 직후 공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화식주는 키 1.8m에 체중이 60kg 정도 나가는 거대 주조류에 속합니다. 타조나 애미둥과 비슷하게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날지는 못하는데요. 최고 시속 50km의 속력을 자랑하고 성질 또한 포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식주는 목 부분에 붉은 살덩이가 붙어 있어 마치 불을 먹은 것 같다는 의미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네, 비행기 양날개 사이 길이가 웬만한 축구장 길이와 맞먹는다는 세계 최대 항공기 스트라토론지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비행기 양날개 사이 길이가 무려 385피트, 약 117.35m에 달해 지구상의 가장 큰 비행기로 불리는 스트라토론치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위에서 첫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비행기는 인공위성 등의 발사체를 싣고 약 10.7km 높이의 상공으로 운반, 지구 궤도로 올려보냅니다. 스트라토론치 시스템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고 폴 앨런이 지난 2011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스트라토론치의 비행을 보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호텔에서도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진 이 샴푸병들이 모습을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따르면 한두 번 사용되다 버려지는 이 플라스틱 샴푸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내 호텔에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비누나 샴푸, 컨디셔너와 같은 작은 플라스틱병 제공 금지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통과된 AB1162 법안으로 오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리엇 인터내셔널 호텔 측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지난해 4월부터 손님들에게 제공했던 비누나 샴푸 그리고 컨디셔너, 플라스틱병 등을 벌크 디스펜서로 교체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140여 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약 2만 3천여 곳에서 플라스틱병 관련해 연평균 약 250파운드의 플라스틱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단일 사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14년 이 마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라스베가스 한인 주간지 코리안 베가스타임즈 제공으로 베가스 내 한인 소식과 그리고 베가스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수익이 급감하면서 이 방문객들에게 주차장 요금 부과는 물론 각종 리조트 피를 올려받았었는데요. 자, 이제는 오히려 방문객들의 수가 더 줄어들자 이를 다시 옛날로 환원하는 그런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호텔들의 부진한 수익으로 지난해 각종 리조트 피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차장료도 부과됐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방문객이 급감하게 되면서 다시금 리조트 이용료 추가 부담을 줄여 방문객 유치에 나섭니다. 지난해 라스베가스를 찾았던 이들은 4년 이래 가장 적은 4,2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부과됐던 주차장 요금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도 즐겨 찾는 윈 호텔에서는 투숙객이나 방문객들이 리조트에서 하루 평균 $50를 사용한다면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호텔 역시 투숙객들에게 부과되던 주차장 요금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최근 몇 달 동안 SLS 베가스나 골든너겟, 레드락 리조트 등에서는 방 예약 시 리조트 피를 면제해준다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베가스 한인 사회가 분주한 한 주였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합니다. 네, 기아와 이 가난에 시달리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라스베가스 지부의 GCF 회원의 날 기념 만보 걷기 산행이 지난 8일 레드락 캐년에서 역대 인원 중에 가장 많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또한 이번 주 부활절에 한인교계에서 각종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가스 펠러시 교회에서 주최하는 2019년 부활절 기념 음악회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한인들뿐만 아니라 중국교회 성가대와 중국교회 어린이 합창단들이 함께 출연해 한국을 넘어 중국곳까지 아시아권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한인사회 유명인사 한 분이 소천하셨기에 전해드립니다. 고인되신 분은 올해 87살의 송세규 씨입니다. 네, 1932년 음력 5월 5일 경산북도 안동에서 6남 2녀의 6째로 태어나셨고요. 네, 1957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셨습니다. 네, 지난 1978년에 미국으로 와 한인사회에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4월 11일 오전 1시 소천하셨습니다. 네, 저희 ESKM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MK댄스의 한국 아이돌 춤 배우기,
오늘은 있지의 달라달라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또 왔네요. 오케이. 어저께 어디까지 배웠죠, 저희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왓부터. 왓 해가지고 여기서 빰빰빰까지 배웠어요. 그쵸? 이 왼발에서. 오케이. 오늘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선은 힙부터 먼저 갈게요. 힙을 오른쪽으로. 원, 투. 이거는 누구나 하는 좀 쉽게 웨이트를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가슴을 양손이 가슴에서 아웃으로 두 번 나갈 때 살짝 힙을 왼쪽으로 두 번 쳐줄 거예요. 원, 쓰리, 앤, 포. 가슴도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웃으로 뿜, 뿜 쳐주는 것 같아요. 뿜, 뿜. 두 번.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 린에서 힙을 쓰리, 앤, 포. 이거 약간 뭔가 그처럼 이거 솔로 파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뒤로 가는 걸로 두 번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원, 투. 3, 4, 5, and 6. 계속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다 틀린 동작으로 두 번씩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힙으로 해서 고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1, 2. 그 다음에 3, 4에는 왼발 짚으면서 힙 두 번. 그 다음에 살짝 오른손을 턱에다 갖다 대시고요. 왼손은 살짝 플렉스로 편안하게 크로스 다운 시켜서 3, 4. 힙을 뒤로 3, and 4. 들어갈까요? 다시요. Only 6 count. Ready? 7, go. 1, 2, 3, and 4, 5, and 6. N에 오른발을 들어올게요. N. 이게 좀 헷갈려요. N에 들어오셔서 다시 왼발 짚으면서 knee up을 1, and 2 들어가요. 그럼 다시요. 여기서 6, and 7, and 8. 7, and 8. 다시요. 5, 6, and 7, and 8. 여기서 헷갈리는 게 1, 2, 그 다음에 들면 쉬운데 여기는 빰, 빠밤, 빠바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N 박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빨라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안 맞아요, 카운트. 다시 갈게요, 여기서. 5, 6, and 7, and 8. 한 번 더 갈까요? 이거는 한 다섯 번 반복해야 돼요. 다시요, 시작. 5, 6, and 7, and 8. Again. 5, 6, and 7 and 8. 7에 못 가요. 죄송해요. 오른발 knee up. 6 and 7. 7이 이거예요. 7. 시작. 7. 시작. 7. and 8. and 8. 손 들어갑니다. 5, 6, and까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와요. 그 다음에 7에 knee up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이때 손을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쳐줄 거예요. 7. And 8의 왼발 나가면서 양손 앞으로 뻗을게요. A. N에 밴드 하면서 위로 쳐줄게요. N, 1까지. 2에 왼발 짚으면서 양손 다시 한번 들었던 손을 크로스 다운 시켜줘요. 2.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한 6 카운트 정도로 해서 한 바퀴 턴 돌 거예요. 그럼 2가 끝났어요. 그러면 3의 스텝 되겠죠? 3, 4, 5, 6. 7까지 가시고 8의 왼발을 뒤로 살짝 하면서 웨이트를 리나면서 우리 뭐죠? 펀치 이거 펀치 부분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요. 힙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1, 2, 3, 4, 5, 6, and 7, and 8. 1, 2, 3, 4, 5, 6, 7, 8. 8에 살짝 웨이트를 제가 왼쪽으로 갔어요. 리나면서 이렇게 막 복싱하는 거 귀엽 이제 복싱처럼 귀여운 복싱 그죠? 왼쪽으로 치면서 살짝 웨이소 뿜 귀여운 복싱으로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빵. 오늘 정말 빨라요. 오늘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내일 뵐게요. Yeah,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희 ESKEN 방송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전해드린 ESKEN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한 주간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